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데모 한번 만들어보죠. 데모는 얼마나 간단한 그거예요? 일단은 그 top places list, top places list를 테이블 뷰에다 보여주고, 만약에 이게 간단하게 되면, 그 옆에, 그 플레이스의 첫 번째 사진을 갖다가 아이콘을 하나 테이블에다 보여주는 대표 아이콘으로. 네, 그게 간단하게 됐으면 싶은데, 한번 해봐야 알죠. 싱글 뷰가 맞아, 씨. 근데 왜 그랬어? 몰라, 잠깐 헷갈렸지, 내가. 자, 싱글 뷰로 한 다음에, 뭐, 테이블 뷰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top places. Universal이고, storyboard, ARC. 오케이. 그 다음에, document에, hands-on, seminar part에 hands-on. 오케이. Great. 좀 화면을, 아, 배고프다. 여기 브런치 한 대 없어요? 싸게. 뭐 따라 하시려고? 응. 알아서 따라 하셔. 기다려 오지 말고. 싸게 빼면 맞죠. 오늘 비싸게 한번. 아, 글씨 크기 괜찮죠? 잘 눈에 띄어요. 그죠? 네. 네, 이거 비디오에 찍어도 굵직하게 너무 크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확대해 줘야 되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싱글 뷰로 시작했지만, 우리 이거 안 쓰고 테이블 뷰 쓸 거예요. 아, 예, 그 테이블 뷰 하나 갖다 놓고, 예, 갖다 놓고, 예, 지워버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얘가, 이니셜 뷰 컨트롤러다. 그 다음에, 요 셀에다가 우리 그 플레이스 이름을 적을 거니까, 테이블 뷰 셀. 베이식. 어렵게 안 가요. 그냥 베이식. 베이식으로 하고, 이름 저기다 적어주고, 이미지는 없고, 그 다음에, 넣고 싶어졌는데. 넣지 마요. 그러니까 빈 이미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우리 잠깐 구해볼까요? 빈 이미지. 자, 이미지. 준비된 이미지. 어디서 가져왔느냐? 그냥 아무거나 가져왔어요. 57 곱하기 57. 요 이미지 가지고 와서, 요거를, 요걸 어디다 쓸 거냐? MT 아이콘을. 여기, 셀. 플레이스. 여기 한 줄이 플레이스거든요? 그죠? 여기다가, 왜 라벨이야? 셀이지. 예.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딱, 빈 자리.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이미지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를 바꾸려고. 그렇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그, 웹 서비스를 쓰려면, 그 아까 API 만들어 놓은 거, 플리커 패처를 가져옵시다. 요거 그냥 미리 다운받아 놨거든요? 예, 이거, 어디 있는지는 아까 내 슬라이드쇼에서 보여드렸죠, 그죠? 그 스탠포드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뭘 바로 못해? 다운받으면 되지. 이렇게 가져와서 대충, 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프로젝트 밑에다가 다음에 얘를 넣어봅시다. 네, 늑태. 예, 이때는 카피하지 말고 그다음에 폴더 레퍼런스를 제가 폴더 하나 끄다 놨잖아요. 그러면은 요 노란색 아이콘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 안에서 그룹이에요. 근데 그 파일 시스템에 있는 폴더를 그대로 갖다 여기다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파란색으로 나오죠. 이거는 프로젝트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여기서 만든 그룹이 아니고 이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을 여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API 갖다 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API 키는 제가 나름대로 하나 얻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아이 또 모자이크 처리해야 돼? 하여튼 쓰셔도 돼. 이렇게 보면 API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헤더 보면 뭐 이렇게 정의해 놓고 요 코멘트는 제가 달았어요. 이 딕셔너리가 나온다는데 뭐 딕셔너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모르니까 좀 살펴봤더니 뭐 이런 키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키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 포토
어레이도 어레이 하나에 보면 이런 키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꺼내가지고 이제 UI를 만들고 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요걸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사용한 API 요 세 가지예요. Top places, photos in place. 여기다가 1 넘겨줘가지고 사진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URL, photo. 그냥 쓰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오늘 우리 하는 게 인터넷 웹 서비스 접근하는 건 거잖아요. 그죠? 예제 만들기 전에 잠깐 리뷰하고 넘어갈까요? 그 패치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그러면, 코멘트들은 제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코멘트를 빼면 더 짤막한데, 일단 아까 그 top places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면, 요거. 여기다가 URL을 갖다 놨어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그 플리커 API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어떤 메소드들이 있고, 그 메소드 사용법은 뭐다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플리커, places, get top place list. 이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파라미터가 필요한지가 쭉쭉쭉 들어가 있는데, 뭐, place type ID, 7. 7이 의미하는 게 뭔지 저 API, 플리커 API 레퍼런스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뭐, 그, 실제로 이제 주소는 여기부터 시작되겠죠. 이렇게. 메소드는 뭐다? 요 직전까지가 이제. 뭐, 왜 이렇게 되는지는 플리커가 아는 거니까 거기 가서 알아보시면 되고, 자세한 설명은 요 링크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내부 메소드 중에 execute flickr fetch라는 걸 실행하면서 이 URL 같이 생긴 리퀘스트를 딱 넘겨주면, 이렇게 한 다음에 딕셔너리가 이렇게 툭 나와요. 예, 네, 그리고 요건 아마 제가 찍은 것 같아요. 궁금해서. 그 다음에 요 딕셔너리 안에 있는 places.place라는 키 패스를 넘겨주면 생뚱맞게도 딕셔너리의 어레이가 리턴이 된다는 거죠. 조금 뭐 이상하지만 시간 될 때 뭐 코드를 한번 살펴보세요. 일단은 지금은 여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심볼이 없어. 거짓말을. 이씨. 개뻥을 치고 있어요. 여기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넘겼던 그 쿼리 있잖아요. 뭐 HTTP부터 쭉 시작되는 거. 여기다가 뭘 덧붙여요. 그게 뭐 포맷은 JSON이고 JSON 콜백은 없는데 뭐 API 키가 뭐 이거 아까 API 키 헤더에다가 넣어놓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쿼리를 만든 다음에 쿼리 또 만들어. 이씨 뭐야? 아 아니구나. 저거라 저 잠깐만. 쿼리를 가지고 와서 쿼리에다가 퍼센트 escape using encoding 이거구나. 그치 그 16진수로 바꿔 URL 인코딩 해주는 거. 그거 해주고 나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슥 일어나 버려요. 뭐냐? 먼저 URL을 만들어 이렇게. 아 잠깐만 코드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게 폰트가 커서 글씨 약하죠. 줄 좀 맞춰봐. 줄 좀 맞추면 좀 낫지. 아예 한 개 이거야? 뭐 됐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URL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UTF8 뭐야? 이게 왜 UTF8이지? 여기부터 UTF8이 됐구나. 원래는 그냥 내부 그 NS 스트링으로 돼 있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UTF8로 인코딩이 바뀌었어요. 맞지? 내가 생각하는 게. NS 스트링에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건 축축축 전문가가 필요한데. 아씨, 난 모르겠다. 아씨, 이거 몰라요. 자, 컨텐츠 오브 URL. URL 넣어주면 그냥 그 URL 같은 데다 쭉 가져와. 가져와서 여기다 데이터를 뚝 집어넣어,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머지 이거 물론 중요하지만
나한테 묻지 마세요. 나 몰라, 씨. 자, 중요한 거는 그 URL에서 데이터 가지고 왔어. 아까 우리 코드 리뷰했던 거 거의 똑같아요. 게다가 JSON 시리얼라이제이션에다 대고 나 지금 데이터 있는데 예, 오브젝트로 바꿔줘. 그러면 뚝 결과를 보고는 이게 닐이 리턴 될 수 있거든요. 닐이 리턴 되면 닐을 넣고 닐이 아니면 여기다가 만든 오브젝트 딕셔너리로 집어넣고 그러면 얘 리턴을 리턴 해주는 거예요. NS 딕셔너리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뭔가 알 수 없고 간략한 코드에서 일어나는 일은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1. 그 URL 구성. 파라메타 조합 해가지고. MET야. ML이 오타다. 파라미야. 오타가 아니고 야 느려서 그래. 파라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리스폰스. from the URL. 아, 왜 영어로 쓰시고? 아씨. 나 습관이야. URL에서 다운로드. 한국말 서툴러. 한국인을 위한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내가 뭐가 아니야. 나는 한국말로 하고 있잖아, 지금. 제이슨. 나중에는 네, 한국말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긴 해. 네, 언제까지 나한테 의존할 거야? 저 넓은 바다로 나가야지. 한 줄 보내 줄게. 번역해서 아씨 트위터에 물어본 제이슨 이건 뭔가요? 제이슨에서 답변을 요즘 안 해주시네요. 번역서 한줄 번역서 아이씨 이거 나 이걸로 이걸로 해줘야 될까? 변환 네? 이렇게 해서 NS 딕셔너리가 나온다. 누군가가 슬퍼요. 왜 파워포인트 자료는 전부 영어일까요? 한국인으로 키노트거든.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 2, 3. 그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 어디 갔냐. 그럼 이게 다예요. 어디 갔어, 이거? 아닌데? 아까 거기서 꺼내온 딕셔너리가 사실은 places가 아니라 리스폰스예요. 리스폰스. 그러니까 이 메소드를 실행한 결과를 플리커가 보내준 건데, 성공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그 플레이스들은 여기 들어있다라고 이제 쫙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죠. 거기서 거기 밑에 보면 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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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쫙 들어있어요. 그 어레이를 꺼내오는 거예요. 이렇게 키패스를 줘가지고 정확히 따지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 키 밸류 코딩에 대한 키패스에 대한 설명을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프린트도 좀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시면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API 설명에도 보면 리스폰스 포맷이 이렇게 생겼다.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요 코드는 제가 넣은 거예요. 덤프하려고. 자, 타플렛이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나머지 비슷해요. 포토, 뭐 플레이스에 있는 포토 가지고 오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API가 좀 달라서 이 URL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다르고 파라메타가 좀 다르지만 이렇게 하고는 마지막에 똑같은 메소드 불러요. execute flicker search. 그럼 여기 들어가서 아까 JSON 포맷이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까 execute flicker 패치 거기서요. 네. 그 시리얼라이제이션 할 때 닐이 리턴 될 수 있어요. 되는 경우가 뭐죠? JSON 포맷에 안 맞아요. 아. 예를 들면 예. 네. 이런 경우죠. 여기다가 요거 빼먹었어. 깜빡하고. 빼먹었더니 디폴트로 REST 포맷이 날아올 수 있죠. XML로. 근데 JSON에 갖다 넣어버리면은 JSON은 난 몰라, 씨. 뭐야,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실수는 굉장히 흔하게 할 수 있죠. 예, 네, 왜냐면, 예, 네, URL 말고 포토. 포토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데, 이제, 그냥 의미가 요 플레이스 아이디를 얻어오는 거. 플레이스라는 딕셔너리 파라메타로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플레이스 아이디를 꺼내와요. 그 키는 플리커 플레이스 아이디라고 이제 저기 뭐 헤더에다가 정의해놨어요. 여기 보면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지? 보여요? 왜 안 보여?
오씨, 엄청 했다 그랬는데. 아, 저기... 아니야, 여기 있나 보다. 여기다 넣어놓고, 생뚱맞게. 예. 예. 저 이름으로 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뚝 꺼내가지고, 아이디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죠. 여기 있네, 여기.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만들어주고. 예, 그렇게 해서 아까 똑같은 과정으로 expect flicker fetch 하게 되면, 스트링 가지고 와서, 뭐, JSON에서 오브젝트를 변환하고, 예, 리턴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포토, 이게 포맷이 보면, 만약에 REST로 온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런 형태로 와요. 그래서 photos라는 엘리먼트 안에, photo element, 이런 식으로 쭉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photos 밑에 photo 내놔. 그럼 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array로 리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키패스, 키코딩, 키밸류 코딩이라는 그 프로토콜에서 밸류 포 키패스가 그렇게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요 포터들을 쭉 어레이로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딕셔너리가 돼서 나오는 거죠. 다만, 지금 이 경우는 제이슨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아까 제이슨 포맷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진에 대한 정보가 쭉 들어왔으면, 여기 보면 왜 뭐, 시크릿 있고, 서버가 어디 있고, 아이디가 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프로퍼티들,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아까 포토를 하나, 어레이 중에 포토 딕셔너리 하나 꺼내가지고 요 URL 스트링 포 포토 딱 넘겨주게 되면 거기서 이제 빰이 뭐냐, 서버가 뭐냐, 아이디가 뭐냐, 시크릿이 뭐냐 다 들어있거든요. 포토 정보에 그거 쭉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부를 때 요 포맷을 오리지널을 원해, 이거 다운로드 되게 오래 걸려요. 큰 사진이면 오리지널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뭐 오리지널 시크릿이라는 이름으로 그 프로퍼티를 하나 끄집어내고, 그게 아니면 그냥 시크릿 쓰고. 시크릿 익숙하지? 시크릿 카드? 네. 자, 기본적으로 파일 타입은 뭐 일단 JPEG이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다른 걸로 지정이 돼 있으면 그걸로 싹 바꿔치기 해주고. 이거 하는 이유가 여기 또 나온 뭐 이렇게 네? 스퀘어로 할래, 좀 큰 걸로 할래, 오리지널로 할래, 뭐 다른 건 뭐 지원하려면 귀찮은가 보지 뭐 이건 안 하고. 요 세 개 중에 하나 쓸 수 있는데, S, B, O, 이렇게. 스퀘어, 라지, 오리지널. 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URL을 쫙 구성을 해요. 다 뽑아낸 파라미터를 가지고. HTTP에 뭐, 팜 번호 얼마, 스테이트, 서버 주소. 뭐, 이게 보면, 서버 아이디, 포토 아이디. 귀찮다 이거지? 더 설명하지 말라는 거지? 아니? 하는 게 뭐야? 다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그만하라는 얘기잖아. 아니야. 포맷 스트링, 파일 타입을 해주면 URL을 만들어요. 쉽죠? 누가 해놓으니까 이렇게 쉬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얘는 귀찮아. 얘 여러 번 디버깅 해봤을 거야. 얘도 솔직히 한 번만에 안 됐을 거야. 자, 이렇게 이렇게 동작하는 API예요. 이제 불러봅시다. 어디서 부를 거냐? 우리 또 안 했어. 테이블 뷰 하나 만들어서 갖다 붙여야 돼. New file. UI 뷰 클래스에 아까 우리 스토리보드에 그렸던 테이블 뷰 안 넣었잖아요 아직, 그죠? 플리커 탑 플레이시스 테이블 뷰 컨트롤러. 테이블보다 리스트가 낫겠다. 리스트. 그리고 얘를 이니셜로 만들 거예요. 아, 아이패드는 뭐 그냥 나중을 위해서. 넣고 이 원본을 죽여버리는 거지. 사라져.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럼 알겠지 뭐. 근데 원본 죽일 필요 없으니까. 살려두기에는 너무 위험해. 여기다가 우리 새로 만든 테이블 뷰 리스트 랩핑해주고. 그럼 얘가 실행되기를 원하는데 뭐 되겠지 뭐. 된다고 치고 이제 플리커 패처를 갖다 씁시다. 어떻게 쓸 거냐? 임포트를 해야죠. 플리커 패처 헤더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아싸. Find not found. No way not found. 왜 타겟 멤버십이 안 나오지? 나오고. 뭐라?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아니면 디렉토리 그 움직이면 되지 않나? 파란 걸로 해서 안 되나? 파란 걸로 해서 안 되나 봐. 아이씨, 실수야. 빼. 안 하던 거 하면 안 돼. 연습 안 했던 거 하면 안 돼. 일로와. 카피는 필요 없고, 이거. 아까는. 응. 아이씨, 쓸데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씨. 쪽팔리게. 되잖아 이제. 자, 자, 뷰 디드 로드 하면 부릅시다. 목록을 어떻게 부르냐? 플리커, 패처, 톱, 플레이시스. 그냥 불러 그냥. 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키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 있으면 거기서 딱 스탠포드 홈페이지 다운 받으면 저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 키를 넣어줘야지 이 API가 동작을 해요. 그리고 플리커 패처 부르면 아까 뭐 어레이 나온다 그랬나? 네. Places 이렇게 나와요. 딕셔너리 아니었나? 리턴 타입을 잘 보세요. NS 어레이. 딕셔너리의 어레이입니다. 딕셔너리 잘 기억하신 거 맞아요. 근데 딕셔너리 하나가 아니고 딕셔너리 여러 개 나와요. 자, 그럼 여기다 넣으면 안 되지. 프로퍼티로 가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죠. 자, 그거를 우리 노가다 노가다 인터페이스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플리커 탑 플레이시스 리스트 뷰 컨트롤러 빠랑 아이씨 오 대문자 좀 끝나고 좀 해. 끝나고 남의 뭐, 왜 이렇게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장기 훈수랑 똑같아. Property, None, Atomic. 우리가 Places를 고칠 일이 있을까? 어, 있어. 있고 NS Mutable 없이 할까? 없어. 어, 없으니까 NS array 그냥 썼다 지웠다 하는 places 이렇게 신서 사이즈. 이게 너무 급하게 진행하면 녹음 데이터가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성능 문제가 있어서. 야, 지금 녹음 중일걸? 녹음 중일걸? 한두 번 해보나? 여기다 딱 나오잖아. 화면 기록. 나오네. 자, places property 만들었고, 뭐, 메소드 필요 없어. 저기다 넣으면 돼, 그냥. 데터. 어? 아까 그거 할 필요 없이. 어, 신서사이즈가 해주니까. 셀프의 places에다가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그럼 이제, 목록은, 뭐, 닐 아니면 뭐 있겠지, 뭐, 리스폰스가. 근데 사실은 요 부분을 나중에 뭘로 할 거냐면, 왜냐면 여기서 블락 되거든요? UI가 딱 뜨는 순간에 저거 다운로드 하느라고 멈춰 있어요. 지금 UI가 메인 스레드에서 도는데, 여기서 역시 UI 코드이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에서 이 네트워킹 코드가 일어나면 딱 블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스레드로 그냥 돌려버리고 거기서 꺼내오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그거 하면 헷갈리니까 네,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거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 테이블에서 이제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잖아요. 네? 섹션이 몇 개냐? 하나지 뭐. 잘 알아 이제. 섹션 하나. 그다음에 로우는 몇 개냐? 섹션이 하나니까 셀프의 places.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money, 카운트, 카운트 해주고, 그다음에 셀에다가 이제 가지고 오는 거지. 예, 네, 스틱셔너리, 플레이스랑 가지고 오는 거죠. 오브젝트 인덱스, 인덱스 패스의 로 가지고 와서 셀에다가 이름을 하나 적어야지. 텍스트 라벨. 아우 배고파. 텍스트 라벨. 점 텍스트. 이름이 뭐더라? 플레이스에 오브젝트 포 키. 근데 플리커 플레이스 아이디. 아니 네임. 와, 포토 카운트 있네? 아싸. 우리 그거 넣자. 쓸데없는 일 하면 꼭 그렇게 오래 걸리던데. 텍스트. 아니야, 이게, 아이, 카운트나 넣고 싶었지만 다음에 넣자. 왜냐하면, 필드를 두 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필드 두 개 나누려고 그러면, 스토리보드 가서 이거 막, 셀, 이거 타, 타입을 디폴트에서 다른 걸로 막 바꾸고 막, 아우씨. 빨리 끝나. 네, 해봤잖아. 또 생각난 거 있다. 셀 아이덴티파이어 바꿔줘야 돼, 스토리보드 가가지고. 셀 아이덴티파이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안 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 그래갖고, 아이덴티파이어 여기다가, 셀, 플레이스로, 뭐 이런 식으로, 한 줄짜리 플레이스 설명하는 셀이다. 설명해준, 넣어준 다음에, 여기 왔어. 여기다 딱 넣어주고, 네. 세라이트. 이걸로 이제 리유저하고,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해놓으면 인터넷 쿼리하고, 텍스트를 쫙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는, 처음에 딱 생각해보면 이게 필요하겠다, 필요하지 않겠다가 바로 딱 나와요. 테이블에다 이렇게 보여줬으면 이건 사람 눌러볼 거 아니에요. 눌러보면 다음 화면 나오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비게이션 필요하겠죠. 그죠? 내비게이션. 아니야, 어느 게 내비게이션이냐? 이거다. 내비게이션 넣고,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루트뷰 컨트롤러 지우고. 지우라고, 이 새끼야. 그리고, 너 뭐라? 이렇게 컨트롤 쭉.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이니셜은 너야. 이렇게 딱 바꿔주고, 그죠? 그래야지 여기다가 타이틀도 한 줄 넣을 수 있지. 이게 스토리보드가 그 XIB 쓰는 거랑 다른 점이에요. 저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랑 관계를 형성해주면, 내비게이션 바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타이틀 이렇게 쓰면, 아이고, 탑, 베이시스. 이렇게 써주면, 이제 런타임에, 여기 있는 이 UI 뷰 컨트롤러의 타이틀이 돼서 런타임에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 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XIB에서 내가 이거 되는 줄 알고 스토리보드 한참 쓰다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XIB를 써봤어야 말이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얼추 된 것 같으니까 돌려봅시다 한번. 네? 위정하다. 그죠? 뭐가? XIB 안 써봤다고. 아, 뭐, 어차피, 네. 뭐, XIB 써본 사람.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거 있더라고요, 그. 네. 오랜만에, 근데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아이패드에다가 그릴 수도 없고. 아, 아이패드 괜찮은데, 왜. 언제 아이패드 세션 한번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는 잠깐 접어두고, 요런, 이제, 요런 것도. 야, 이제, 왔어요, 이제, 뷰 디드로드. 트레이스 해봅시다. 실행 뭐 되는지. 네? 이렇게 리퀘스트 만든 다음에 execute로 들어가죠. 뿅. 다음에 쿼리 이렇게 생긴 쿼리 넘어왔어요. 여기다가 더해.
뿅. 이제 뭐 더하고 뭐. 네, 더해. 그럼 쿼리가 이렇게 됐어. 또 이제는 뭘 인코딩을 막 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뭐가 달라졌나? 보자. 문제 생겼어? 아니 쿼리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잖아. 너무 길어졌어. 길어서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 자, 자 이 자, 이 복잡한, 예? 상에서 따로. 없어요. 몰라. 자, 이, 자, 이 두 개의 메소드가 한꺼번에 실행되는 이 마법, 예? 융. 하면, 인터넷으로 쿼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왔어. 여기 오브젝트가 들어있으면, 온 건 거지. 29KB를 다운받았어요. 예. 이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고 나는 이렇게 모르는 상태로 절대 넘어갈 수 없다. 그분들은 스트림 API 쓰시면 돼요. 거기서 직접 제어하시면 돼요. 아, 배고파.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JSON으로 변환해주는 거. 데이터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죠? 볼 수 없나? 진짜? 그러니까. 데이터. 그게. 여기 보면. 메모리 한번 볼까요? 궁금한데? 우와! 뭐야, 이게? 재밌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밑에 거는 뭐야, 엔스 오브젝트. 이걸 봐야 될 것 같아. 메모리 오브. 아닌데? 아, 그치. 네. 아, 근데 아닌데, 그게? 어, 봐봐. 맞네. 근데 뭐, 보여봐야, 이거 달랑 이거 나오, 우리가 보낸 거 나오는구만. 이제 뭘 보고 싶은 건데? 데이터 내용. 제이슨 타입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 그건 그런 일은 없겠고.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뭐 방법이 있을 텐데 난 모르겠어. 관둬. 근데 이거 어떻게 갔냐 이거. 심심하면 이거 분석해보면 되겠다. 아, 할 사람 하시고. 어. 자, 제이슨 데이터는 있으니까 오브젝트로 만듭시다. 뾰로롱. 아직 안 됐네. 뾰로롱. 하면 들어왔어. 아, 키가 두 개. 밸류 두 개. 안 보여줘. 씨발. 리절트 이거 NS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디버깅 할 때 딕셔너리 형태로 밑에서 안 보이나? 디버깅 차원에서? 나는 몰라. 애플에 물어봐. 애플 저기 행사하면 애플 그 걔들한테 그 에반젤리스트한테 물어봐. 그래? 나는 이거 돈 받고 하는 사람 아니야. 잘 만들어줄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면 리절트 나왔어.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스테이트와 저거만 들어요. 그래서 이제 덤프에 찍어놨는데 뿅 하면 이제 스테이트가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성공이나 아니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검사를 해야 돼. 에러가 나면 스테이트 값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이제 됐다고 치고 안 될 리가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places라는 이제 딕셔너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거기서 이걸 꺼내오는 거지. 그러면 array가 리턴되는 자,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보이지. 써머리 안 된대. 11개. 11개가 아니라 졸라 많을 거야, 이거. 어, 100개, 100개. 탑 100, 어, 탑 100이니까.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 봐야지. 나오죠. 그죠? 뭐 런던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에 순위가 아닌 것 같아, 저거, 런던 저거. 항상 런던이 첫 줄에 나와. 뉴욕이 그 다음 줄에. 런던 사실 정말 영 런던이 있지 않겠냐? 그런가? 아니, 뉴욕보다 더? 그럼 100등은 누구야? 우리나라 느낌 있어? 서울, 런던이 아닐까? 잉글랜드. 뭐, 산호세, 뭐, 뭐야, 이거. 노스 캐롤라인. 몰라. 자, 이렇게 나와,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제 목적 한번 달성했어. 그 다음 할 일은 사진 하나 가져와가지고. 예? 여기다가 푹 쑤셔놓는 거. 빨리 하고 우리 밥 먹고 가자. 이거 금방 할 것 같아. 아, 다행이야. 내가 했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 다음에 사진을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 그럼. 우리 세그웨이 같은 거 다 하지 말고, 누르면 사진 그냥 쑥 집어넣자고요. 누르면이 아니지. 내비게이션 저기, 다음 페이지로 가면. 요, 셀 준비할 때. 원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다 사진 찍혔구나. 그렇지. 플리커 패처. 어. 아, 이게 아니야?
플리커 패처의 포토스 인 플레이스의 플레이스 여기 있죠? 딕셔너리? 그죠? 맥스 리절트 하나만 이렇게 하면 무슨 타입이더라? 어레이 포토스 제대로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플리커 패처는 누가 만든 거야? 폴 스탠포드의 폴 교수님 아니, 거기서 깐 거. 교수님 만든 거야 아니 누가 만든지 난 몰라 그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뿌려준 거야 왜냐하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플리커 패처라는 그 클래스들이 꽤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숙제를 내거든 숙제를 내 그래서 찾아보면 그 숙제는 나는 이렇게 풀었어 뭐 이러면 막 이런 애들 되게 많아 그리고 여러 번 나와 강의 그러니까 강의에서 프리커 패처 자체를 상세히 다루진 않고 자 여러분들 이거 이런 거 만드느라고 삽질하지 마시고 이거 가져다가 응용을 해서 뭘 만들어라 어떤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이제 갖다 쓰는 거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그 플리커나 이런 데서 다른 걸 가져오고 싶으면 플리커 패처 같은 걸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플리커 패처를 확장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류의 걸 누가 만들어놨으면 그걸 가져와도 되고 예를 들면 포토피커 플러스 내가 거기 게시판에 글을 쓴 게 하나 있는데 포토피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인증을 대행해줘서 그 슈트라는 사이트에서 플리커로 인증하는 거, 피카사로 인증하는 거, 페이스북으로 인증하는 거, 인스타그램 인증하는 거를 자기네들이 대행해주고 우리는 걔네들 사이트하고만 인증을 해주면 플리커에서 사진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한번 써볼 생각이에요. 그 포토 SFX에다가 그거 한번 넣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무료로 서비스하는 거예요? 네. 대신에 그들이 있다는 걸 항상 누군가 알잖아요. 개발자도 알고 쓰는 사람도 알아요. 그 중간에는 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웹 서비스 연동하는 서비스 아이폰 앱을 개발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이쪽 그 이 사람의 플리커 패처 같은 걸 굉장히 좀 잘 다루어야 제대로 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거는 플리커 패처 이거는 모방 아니다 그러니까 뭐 가져와서 모니터링 하는 건 아니죠? 거의 없어요. 내가 디버깅 코드 넣고 아 예 모니터링 안 했어요. 디버깅 코드랑 뭐 코멘트 정도 모니터링 안 했어요. 자 사진 정보 왔어요. 그리고는 당연히 있겠지 뭐 그죠? 포토스가 있고 카운터에 뭐 굳이 검사할 필요가 있는지 뭐 어쨌든 뭐 해가지고 NS URL 얻어와야지 여기 프리커 패처가 만들어주잖아 URL 포포토 쓰기 쉽네 오브젝트 at 인덱스 제로 이렇게 거기 붙이지 말고 여기 붙여야지 아 거기도 붙여야 되는구나 거기 붙이고 포맷 플리커 포토 포맷 스퀘어 우리 썸네일용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플리커 패처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이미지 다운로드는 안 했죠 그죠? 아니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포토 SFX에서 만들었듯이 네,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내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니까 내 컨닝을 좀 하자고. 이거 요약해놨으니까 시간 날 때 보세요. 오늘 세미나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거다 요거.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블로그를 사실 이런 목적으로 썼었거든 옛날에. 누가 보든지 말든지 어디 적어놓긴 적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다운로드 받는 메소드를 하나 이렇게 데이터 다운로드 그냥 NS 데이터만 받아오는 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 받아오고 이미지 받아오고 세미콜론 없네 못하다 자 그럼 이미지 어디다 쓸 거냐 뭐 그냥 넣지 뭐 셀에 이미지 뷰에 이미지 자 여러분 지금 요거
지금 요 부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싱크. 제가 문제, 예. 네. 잠깐만요. 근데 셀의 이미지 뷰의. 뷰 아닌가? 이미지. 아까 뭐라고요? 싱크? 아, 그거 배송은 그. 아, 요거 메소드? 예. 네. 이게 똑같아요. URL을 주고, 그 다음에, URL request라는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URL 커넥션한테 시키는 거예요. 싱크로너스하게 다운로드 받아라. 싱크로너스 지금부터 다운로드를 시작을 해서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받아지면 여기서 리턴하라 이거예요. 이 왜 싱크로너스라는 말을 제가 자꾸 쓰냐면 어싱크로너스 방식이 있어요. 그럼 어싱크로너스는 어떻게 도죠? 어떻게 도냐면 여전히 NSU 잠깐만 이거 화면이 너무 작은데? 좀 커지나? 조금만 더 크게. 네. NSURL 커넥션을 쓰죠. 근데 쓰는 방법이 어디 갔냐? Request with URL. 이게 메소드예요. 아까 뭐 썼냐면 Send Synchronous Request. 이 레퍼런스에 보면 설명이 그 차이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가 해가지고 리턴해주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Request with URL 뚝 넘겨주고 나서 델리게이. 델리게이스는 나를 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뭔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막 불러줘요. 델리게이스 만들어야 돼 그러면. 델리게이 메소드를 구현해야지. NSURL 커넥션 델리게이. 그래서 요게 내가 옛날에 써놨던 글인데 여기 보면 이제 뭐 그런 게 쭉 자세히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나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 예, 뭐 커넥션 끝났을 때, 뭐 에러 났을 때, 데이터 받았을 때, 뭐 이런 식의 델리게이트 호출이 돼요. 그럼 이게 일반적인가요? 이렇게 해야지 더 뭐랄까 아니 빨리라는 거지? 아니 빨리가 아니고 그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유연해요. 예, 그러니까 작은 그림이나 텍스트 같은 경우는 수십 킬로바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금방 쓰고 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진 뭐 5메가짜리 사진 어떻게 할 거야? 뭐 프로그레스바나 뭐 해바라기 뭐 그렇죠. 뭐 그런 것도 해줘야 되고. 예. 그런 걸 하려면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고 지금 우리 얘는 그거랑은 좀 다른 형태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일단 돌려놓고 봅시다. 여기서 셀 하나 준비할 때 사진 다운받고 리턴되고 다운받고 리턴되고 아마 그림이나 제대로 다운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봅시다 어떻게 됩니다. 표가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UI를 방해해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아이폰은 테이블 뷰를 만졌을 때 사용자가 터치를 했을 때 터치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부드럽게 그게 안 되면 아이폰이 아니에요. 안드로이드지. 아니지. 안드로이드 확인 안 해보면서 안드로이드를 그렇게 묵살시키면. 농담이야. 자. 빨리 왔다. 자, 아니죠. 빨리 나온 게 아니지. 빨리 나온 거 아니에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얘가 화면을 못 띄우고 있었어, 지금. 아, 그런 거였어? 네, 내가 아까 여기. 나 디스플레이 될 때까지 기다렸구나. 여기, 내가 보여줬잖아, 아까 왜. 브레이크 여기다 걸어놓고. 여기 찍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레코딩 때문에 느린 게 아니라 레코딩 때문에도 느리지만 뷰 디드로드가 나오고 나서는 화면에 즉시 나타나야 돼요. 빈 화면이라도. 지금은 오래 걸리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서? 고 하고 나면 시간이 걸리는구나. 뭐 하고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있어. 내 전화기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정말 짜증나겠다. 뭐 장난해? 검은 화면. 야, 이제 나온 거잖아요. 100개를, 이것도 그나마 PC니까 100개 이렇게 빨리 온 거예요. 자,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해결만 해놓고, 다음 기회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데모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게, 보자. 텍스트는 됐고, 요 포토가 문제니까, 디스패치 어싱크 설명은
지금 못하겠으니까 나중에 뭐 게시판을 통해서 하든 트위터로 하시든 예? 전화로 하시든 전화는 안 되겠다. 내가 글을 써야 되니까. 디스패치 겟 글로벌 지금은 대충 눈치밥으로 알아채세요. 글로벌 뭐 큐가 있나 보지. 거기다 대고 프라이어리티를 얼추 줘요. 이렇게 디스패치 뭐야 이거? 디스패치 큐 프라이어리티 디폴트. 괜히 위험하고 싶지 않으니까 기본. 그다음에 자 플래그 제로 줘도 된다니까 다행히도 제로 주고 여기다가 졸려 뜬금없는 코드가 나오기 시작해 이제. 그래서 설명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게 뭐냐고 씨. 어?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거? 나 처음 봤을 때 이거 얼마나 놀랬다고 옛날에. 어? 이게 뭐야? 예, 네, 이게 뭐냐면 오브젝티브 C에서 요만큼 있죠. 꺽쇠 열고 꺽쇠란다. 이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 닫고 요걸 블락이라고 불러요. 블락? 블락. 근데 우리가 C에서 알고 있는 블락이랑 사전적인 의미는 같아요. Lines of code예요. 코드 몇 줄. 하나로 묶은 블락. 우리의 if 열고 이것도 블락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블락을 마치 하나의 무슨 오브젝트 내지는 어떤 개체처럼 다뤄서 파라메타로 넘겨요. 여기다가. 지금 보면 요 dispatch async라는 C 함수에다가 넘기죠. 그러면 거기서 요만큼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요만큼. 언제? 그냥 조건이 됐을 때. 나름대로의 조건이 됐을 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도 이런 종류의 함수를 하나 만들 수 있어서 블락이라는 파라메타를 받은 다음에 그 블락을 실행하면 돼요. 아이고, 잡으면 돼요. 장점이 뭐야? 장점이 뭐냐? 지금 메인 큐가 아닌 다른 큐에서 실행해요. 네? 메인이 아닌데? 메인, 지금 현재 메인 큐에서 코드가 쭉 실행되고 있어요. 근데 얘를 다른 스레드로 브랜치 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멀티스레드다. 그러니까 결론에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네. 뭐 멀티스레딩과 연관이 있어요. 멀티스레딩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곧 멀티스레딩이다 이렇게 고른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말이 반대가 되잖아. 멀티스레딩의 한 방법을 채용한 방법이에요. 이게. 뭐 어쨌거나 그냥 간단하게는 백그라운드로 실행된다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는 방법에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아까 NS 오퍼레이션 같은 것도 있고 이거랑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뭐 또 백그라운드에서 셀렉터를 실행해 주시오 이런 메소드도 있고 그 다음에 퍼폼 셀렉터 뭐 조금 있다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많이 쓰는 방식인가요? 이거 최근에 많이 써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테이블 뷰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여주거나 로딩해서 보여줄 때 파일에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 거는 백그라운드로 돌려버려요. 네. 그렇게 해놓고 이 목적은 요거 sell for row and index pass 얘가 최대한 빨리 리턴 되게 그게 목적이에요. 얘가 빨리 리턴 돼야지 UI가 부드럽게 오지. 이거는 조금 있다가 스크롤 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렇죠. 스크롤 하는 동안에 얘가 계속 우쭐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시간을 끌고 자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율법적으로 그냥 저기 왜 그 착각 있잖아요. 착각 응. 앞에 불러놨는 거. 착각 의미가 삭갓이요? 삭갓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내 명의로 내가 정한 이름이에요. 저거 눈썹. 예, 네, 말씀하세요 질문. 되게 그러니까 오브젝트 C에 여기서부터 블랙이 되라는 걸 푸시하기 위한 건가요? 뭐 그렇다고 봐도 돼요. 오브젝티브 C에 블락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찾아보래. 네, 찾아보면. 요거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다 나와요. 문법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함수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도 못하는 게 어딨냐? 요거 봐봐요. 지금 이 스코프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이 place라는 로컬 변수의 스코프가 이 메소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조하죠.
그죠? 이게 골 때리는 부분이에요, 블락에. 그거 없었으면 그냥 뭐 함수하고 뭐가 달라. 왜 이렇게 끝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레퍼런스 되고 그동안에 스트롱 레퍼런스가 돼요. 메모리에서 프리가 안 돼요. 블락 끝날 때까지. 하여튼 뭐 그런 자세한 설명을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블락이라는 골 때린 놈이 있는데 아, 뭐 개념 없이 여기다 그냥 쓰세요. 이렇게. 네? 어떻게 쓸지 뭐 알면 돼요. 이렇게 쓰면 지가 알아서 해준대. 아니, 되게 편리한 장치래요. 저거를 초기화할 수 있어요. 아니, Q로 여러 개 그려놨어요. 근데 필요 없게 돼가지고 다 중지를 중지. 그런 방법은 찾아야죠. 그러니까 코드상에서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름대로 실행이 될 텐데 내가 더 그만해야 될까라는 걸 체크하는 코드를 넣어놓고 이제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아까 그거 넣었으니까 그거 번호 13번이지 13번 그만하라 그래.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제 거기로 원래 토피로 돌아옵시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코드들은 뭐 URL 땡겨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고 여기서 뭐 네, 여기까지도 다 다운로드 받는 코드인데 UI 코드는 아니에요. UI 코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UI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미지 얼록하는 거 있죠. 이거. 이거는 UI 키, UI가 붙었잖아요. 앞에. UI 키셋에서 동작해야 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메인스레드에서만 돌아야 돼요.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은 그래요. UI에 관련된 거는 항상 메인스레드에서만 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짜는 대부분의 코드는 메인스레드 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메인이 아닌 다른 스레드로 넘어가면서 화면을 건드리고 화면 사이즈를 바꾸고 막 이미지를 로딩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만큼 UI에 관련된 코드는 메인 스레드에서 돌아야 된다. 메인 스레드에서 돌려면 예상이 되시죠? 얼마나 골 때린 게 나올지. 똑같은 짓을 또 해야 돼. 또 눈썹이. 디스패치. 그러니까 쳐보자는 픽이에요. C를 알고 계셔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내는 데까지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거예요. 처음 봤으면. 네, 똑같아요. 너무 느려가지고 지금 내가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있네. 찾았다. 메인 큐. 나 지금까지 그거 찾고 있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사갓. 무지 어려운 단어입니다. 서킹 플렉스. 에이스. 도움 안 되는 거 찾고 있어. 그렇게 읽었어. 맞아요. 서킹 플렉스.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갓. 야, 사갓. 내부에서 다시 또 사갓 조심해.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자, 이거 실행하겠습니다. 잠깐만, 아, 여기 고해. 금방 나왔죠? 그리고 사진이 하나하나하나 뜨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 왜 앱스토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동작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 네. 보여줄 필요 없는 건 아직 안 보여줬다가, 네. 이렇게. 이렇게. 아까는 어느 정도 받고 내놓을까? 아까는, 네. 화면에 보여야 되는 건 다 받은 상태였고 또 스크롤 업 하면 또 멈췄다가 다 받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공식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쓰기도 해요. 사실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고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은 내가 다 설명드리기에는 준비가 덜 됐으니까 네, 안 그러면 뻥쳐야 되니까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보자고요. 이거 저 스탠포드 강의 중에도 요 부분을 다루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만큼을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준비가 되고 나면 다시 얘를 갖다가 메인 큐에서 실행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메인 큐에 딱 줄을 딱 서는 거죠. 원래 메인 큐에 실행돼야 될 코드들이 많이 줄 서 있잖아요. 메소드 단위로. 네, 줄 섰다가 뭐 하여튼 이 블락의 마술은 아유 나 죽는 줄 알았어. 처음에 이거 봤을 때. 하여튼 뭐 야, 여기까지 해서 오늘 데모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깔끔하죠? 그죠? 예, 군더더기 없고, 오늘 필요한 내용만 딱 해가지고. 좋아. 아, 끝!